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48절까지 했으니까 시편 119편 49절로부터 56절까지 되겠습니다. 4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짜임을 쓰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안식은 주의 율례를, 그 말씀의 규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면서 그 심령이 나그네 집에서도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그네 된 집이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가 안식을 누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마지막 절의 말씀 56절에 이것이 내 소유가 되었나이다. 무엇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오직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자인을 사용한 이유가 이것과 맞닥뜨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인은 숫자로는 일곱, 알파벳의 일곱 번째 순서에 있고 숫자로도 일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보 위에 마치 왕관을 쓴 것 같이 그렇게 생긴 게 자인이에요. 자인이 갖고 있는 일곱이라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완전 숫자요?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신 날, 안식하신 날이 제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7의 의미에는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안식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빛이 돌아가는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6의 숫자 바보에 대해서 살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온 것으로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바보인데 이 자인은 빛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빛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생명을 나타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일을 7일 창조의 대략을 다 마치셨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왔다, 말씀의 빛이 돌아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로도 표현되어져 있죠. 이 자인이라는 알파벳은 칼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참된 양식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시면서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의 진액을 잘 빨아먹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인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제7일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죠. 시간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네요. 각각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벳 하나에 담아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알파벳도 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시신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인자셨고 바브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담고 있고 다시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안식하시게 되어져서 7, 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7이 안식의 의미를 주고 있는데 7을 7번을 곱하면 77이 49, 49일에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해요? 77절을 지킵니다. 그 77절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 출애굽에서부터 49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일에 77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순절로 그 날을 지키고 있죠. 그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우리가 알죠. 또 7월, 티실이라고 하는 7월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있냐? 이전에는 죄인으로 통곡하면서 지내는 삶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되면서부터 하나씩 보리 이삭을 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49일인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나아가서 49일째 그때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잘못을 해서 티슈리 7월 1일 그 이전으로 그들은 40일씩 세 번의 회개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티슈리 7월 1일이 되기 전 한 달 에다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속죄일까지의 10일 해서 통 40일을 회통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아주 온전한 애통을 갖는 기간을 보내면서 그 속죄일 전에 완전한 회복, 죄사함을 얻는 기간으로 그들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완전한 죄사함의 의미도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7일이 또한 7년으로 7회를 지나면 49년이 되고 거기에다가 1년을 더 합치면은 50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해가 되냐? 희년의 해가 되어집니다. 7년 됐을 때 땅이 안식을 누리는데 이거를 7번 하고 1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어질 때는 자기가 팔았던 땅도 다 자기에게 돌아가고 그 땅에서 떠났던 사람도 그 날에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희년이에요. 7이 갖고 있는 자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의 온전한 회복, 안식 그런 것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속죄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초막절이 있잖아요. 사인이 그들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들 사망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6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온전한 사람이 지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대략 중에 아담 한 사람이 제6일째에 지어졌다 이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아담이 세워지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7일에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접목한 사람이에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담에게서부터는 그 가지가 잘라지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계속 받아 먹어야지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액을 계속 받아 먹어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안식 안에 거하는 자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6에서부터 7까지의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 집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돼서 제7일에 그들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7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는 자. 어떤 사람이 이 양식을 먹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서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7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그 피 바른 집 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집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나그네 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졌고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인 거예요. 나그네 삶인 우리의 이 삶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시고 또 말씀의 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쪼개져야 돼요.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저 안에 깊숙한 곳까지 숨어져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이 주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정말 입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 7. 그 안식에 들어간 자인 거야. 이것이 뭐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진 형상을 다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가 자녀를 낳았어요. 언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의 형상을 따라 나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나음을 입은 자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어. 예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말만 하는데 하나도 예수님 닮지가 않았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스틸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 자식.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 모양을 닮아야 돼요. 이 형상을 닮고 모양을 닮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나의 소유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도 주님의 말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안식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거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인의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만이 어둠을 내칠 수 있는 권세 거예요. 십자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유일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빛을 얻은 것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빛,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그 칼은 모든 어둠을 대적하여 원수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권세.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함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게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가 기억하는 말씀은 뭐예요? 주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그 율례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그는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사오니 이 율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율례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이것만을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가 갖는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이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그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만을 붙잡은 이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그 죄사함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그것은 바로 나 곧 나를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야 돼요. 무엇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신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그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심치 않냐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속에서도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갈라디아 4장을 가면 율법 아래에서 놓여져 있어서 종과 같이 아들이라도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가 참에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놓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셨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살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연약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간 자로다고 말한 것처럼 저주 안에 놓인 자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생명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상속자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상속자가 된 것, 로마서 4장 13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어둠 세상에서도 빛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서는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이삭,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 야곱의 자녀 중에서도 유다 지파 이렇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아브라함의 한 자손은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오늘 시편 기자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위로가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구원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유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이 이렇게 바보 같으냐 라고 본다면 나군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곧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데서부터 돌이키겠죠. 주의 말씀의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거나 패망을 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것. 사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안식이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의 모든 세미한 죄악까지 다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회개케 할 때에 온전히 주님의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을 했다는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근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니?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인데 너네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은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이렇게 크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있는데 도무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참
캄캄합니다. 돌아보면 다 잘못 믿고 있고 구원을 누리는 자를 보기가 어렵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영적인 거에서는 다 소경이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구원하실까? 언제 도대체 교회가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캄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참 쉽죠. 이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의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법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 에스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해요. 절대 절망 없이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신 생명을 누리며 그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심령에 천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샘이 넘쳐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터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떤 때는 누렸다가 어떤 때는 못 누렸다가 이러면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복 주시고 번성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어땠어요? 로마서 4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2절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곧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3절과 24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우리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어지셨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우리가 이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을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2절에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그 옛 규례 옛 판단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 되었나이다.
그가 그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판단들을 기억하고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열 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백성들이 다 울고 애통하고 불평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탐한 40일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정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간다면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다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맹렬한 분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버린 악인들, 같은 이스라엘인이라도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가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다 죽은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위로를 삼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퍼붓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면 어쩔까 하는 그 공포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공포가 임하였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주님의 그 진노하심 안에서 그 심판 아래서 노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그 노래가 되어지도록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입으로만 나는 믿어요 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야.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노임을 받은 것을 누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쉼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심령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의 안식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그의 안식을 누리는 자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리고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 더불어서 자기도 타락하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을 따라가서 더럽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오직 예수 한 번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55절 말씀처럼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 바로 나를 구원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어졌다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는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안에 거.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왔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은 뭐가 온 거예요? 사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성령님이 온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 내 안에 온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돈을 나눠주고 재물을 나누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려면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진 것이 내 소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씀이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로 말씀을 이해한 거겠죠. 가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도록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 교회, 한 몸,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받도록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옆에 죽어가 있는 영혼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영혼이 돌아와서 바른 길에 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뭐라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쌓였다 그랬어요. 무슨 두려움? 저들이 저 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망에 처하면 어찌할까? 결국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소유가 되어진 것은 예수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안식과 평강이 오고, 그리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영혼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두려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을 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또 말하시거든요. 그 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에겐 검으로 역사하고,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자는 평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을 따라가는 자는 검이 옵니다. 말씀이 검으로 역사되어야죠.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자에겐 평강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형상을 다음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날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때로는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회개케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날마다 세워져서 이 땅에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더 십자가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6은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7은 빛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보좌에 앉고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안식을 주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자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말씀이 소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 말씀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심령에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어지고 때로는 검이 되어져서 회개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살아날 것은 살아나게 하셔서 무너진 우리 심령이 새롭게 살아 일어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참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 아멘.